아빠야. 전화가.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응? 엄마야. 둘째 아이를 갖고 마음껏 기뻐해 주지도 못했는데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자꾸만 눈물이 난다. 따뜻해. 이거 여기 잡으시라. 어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애기한테 목소리 질러주고.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와 아기는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을 갖는다. 아빠야, 아빠. 꼬박 12시간 진통 끝에 나왔으니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다. 고생했네. 응? 와, 몇 개 좀 못날까봐. 못 나와. 아, 정말 이 순간만큼은 다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 고개 뭐. 햄버 쪽에. 한 번에 날 수 있었는데 힘이 떨어져서 그 대자국에 효력이 떨어진 거야, 중간. 그래서 못했어. 살만해, 할머니. 응? 응? 응. 응. 농담도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해. 아내가 가장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 지금이다. 내일까지 많이 먹어. 다음 날 산모가 누워 있어야 할 침대에 남편 강민 씨가 누워 있다. 일어나. 언제나 말 끝에 웃음을 묻어내는 아내. 응? 한번가 침대에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바뀌었어. 다 바닥에 자고 자기 올라가. 바닥에도 자셨어요? 응. 근데 이거 딱딱하니까 더 못 자겠.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요 저 두꺼운 거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밑에서 잤어. 그게 더 편했어요. 휠체어를 탄 채 바닥까지 내려앉기가 어려워 침대에 몸을 누인 것이다. 아기를 낳은 지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또 남편의 체중을 감당해내고 있다. 지난 4년간 그래왔듯 지금도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손발이 되어준다. 뒤로 해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어딜 가나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히 턱이 낮아 쉽게 들어왔다. 늘 아내가 씻겨주었는데 오늘은 찬물에 손 담그지 말라며 직접 씻는 남편. 여기 팔꿈치만 함께 들어오세요. 자꾸만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팔은 아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혼자 해보려는 남편의 그 마음이 고맙다. 잘 쉬고 있어. 고생 많이 했고. 약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 통증을 못 잡으니까 시간대 잘 맞춰서. 일단 도착하면은 전화를 해. 내가 저희 여사님하고 통화를 할 테니까 전화해서 날 바꿔줘. 따뜻하게 있어. 바람 좀 알았어. 서로에 대한 당부가 길다. 그래 쉬고 있어.
병원 생활을 하며 늘 함께 있던 두 사람이라 혼자 있을 아내가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이다. 이제 진짜 코앞에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조금 더 이제 막막해지고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고 고민하는 모습만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보내고 아기를 보러 왔다. 10개월 내내 병원밥에 잠자리도 편치 않았는데 3.5kg 건강하게 태어나준 고마운 아이. 2년간 좀 고마워. 이 사랑스런 아기를 잘 키워야 할 텐데 힘들어도 웃음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 아직은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지만 길을 찾고 싶다. 모유를 먹일 생각이다. 분유값도 아껴야 할 형편이긴 하지만 가슴에 꼭 품고 엄마 체온이 담긴 따뜻한 모유를 먹이고 싶다. 이제 둘째까지 더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하지만 지난 4년 후회도 원망도 해보지 않았다. 울기는 되게 많이 울었다. 근데 그 막 그거를 이제 내가 후회하면서 울은 적은 없어요. 그냥 단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냥 애기 불쌍하고 그러니까 현지가 불쌍하고 그냥 애기 아빠 때문에 그냥 마음 아파서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남몰래 울기는 했었는데. 이런 얘기 근데 뭐 애기 아빠랑 살면서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 남편의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아내의 것이었다. 그런 한 몸 같은 남편이기에 혜란 씨는 믿고 의지한다. 그냥 지금도 막 그냥 내가 당연히 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잠깐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잠깐 지키는 거지. 혼자빠가 나중에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그 자리를 지켜 그냥 잠깐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혼자빠가 다시 그 자리 와서 나도 현접한테 이제 보호받고 애들도 이제 보호받고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지도 그렇게 믿고 애도 그렇게 믿고. 첫 번째 교통사고 때 거뜬히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이번 두 번째 사고에도 의연하고 씩씩하게 일어날 거라고 아내는 굳게 믿는다. 아기 났어요.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아들이에요.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오자마자 둘째 아이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다.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병원 식구들이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는 걸 나중에라도 꼭 전해주고 싶다. 그 사이 병실에 무료 간병인이 와 있다. 아기 낳으러 가면서도 간병인이 오도록 연락을 해놓은 고마운 아내. 그동안 만삭의 몸으로 관할 기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무료 간병인 제도를 알아보았고 3주간은 무료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몸을 추스릴 동안만